아, 먼저 보는 어르신이요. 다시다른 너무 많이 뿌렸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. 제가 조금만 뿌리겠습니다. 예. 근데 그 짠 거는 밥 비벼 먹으니까 또 맛있더라고요. 아, 뭐 짜네, 이제는. 조금 뿌리라니까. 조금 뿌렸습니다. 오늘은 조금 뿌렸습니다. 오늘은. 내가 혼자 오다 부모가 최대한 누워도 못하는데, 나는 딸이, 나는 딸이거든, 맞고. 딸이라고요? 그러면 딸이 아들, 아들 혼자 없다니, 내가 없다니까. 내가 빨리 이렇게 뜯는지. 시간이 못 닫았지. 이제 뭐 아, 나는 뭐 아들을 한 나이 하면 오직 넘어, 뭐 아, 나냐고. 그러니까 그것이 예. 많고. 한국 때가 지금 나라 한다고. 뭐 옛날에 뭐 70주, 80주 딸을 7, 8째 낳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. 지금. 애를 12살 낳은 사람 있어. 열, 애를 열. 자기... 네, 한 애가 12살 낳은 사람 있다고. 옛날에 막 나와가지고. 자... 애마다 아 나와가지고. 애마다 한 사람 낳고 낳고 들어가서 낳은 사람 있다고. 애마다 아를 낳아서. 그럼 자식이 12입니까? 그 아들 12살이 나왔어. 아들 딸내가 가지 한 12살이 나왔어. 그 어떻게 다 키웁니까? 12. 그래도 겨우가 살구나. 그래도 다 못 살니까. 아니 뭐 옛날 어른들 말씀 뭐 자기 먹을 건 자기가 다. 어 자기 뭐 자기 어른들이. 그거는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. 옛날. 그래도 옛날 그래도 다 굶주리라 지었거든. 그런데 뭔 조건이냐 이게 지금 세상 먹기 천지고 말이야. 아 그래도 무슨 이야기야 돈벌 천지게 요즘 돈벌 천지도 그런데 어떤 놈 때문에 누군 아내도 아주 사람 다 키우는데 뭔 조건이야? 아 그래도 12시 그렇게 12명씩 애들 안 낳습니다. 그 단순해 그래 단순해 뭐 천지대 요새는 뭐 돈만 주면 먹이 깎아내도 안 낳는다 이게 안 낳고 하면 먹을 게 많아도요 지금은 먹는 거 해결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. 돈이 이게 뭐지 학교보다 먼 게 돈 많이 들어있던데. 그 애들 돈 엄청 들어갑니다. 그 학교. 아, 요새 우리도 우유 먹고 산다니까. 그네가 살이 지지. 아, 학교 보내려면 돈 엄청 들어갑니다. 아이고. 학교도 뭐, 대학교 치려면 하나가 4천만이 되겠지. 내 다 아지. 그래가 내 손자들 좀 입학금 대주고, 욕심 다 준다니까. 아유, 대학. 학교 다니는 데만 돈이 들어가면 괜찮게요. 아이고. 먹는 게 많이 들어가, 먹는 게. 그 요새는 여유가 없는다, 그야. 뭐 영어 배우려면 미영 배운다 한 달에 70만 80만 주고 영어 가르치지 빼고면 영어 말도 없고 못하는 사람 빼면 뭐하냐고 유학 가면 영어 통을 못하고 근데 애를 열두를 낳아서 어떻게 키웠지? 그래도 근데 그렇게 키웠다니까 그냥 한 사람 열두를 낳았어 한 사람 해마다 안 낳았거든 그러면 자식을 해마다 한 명씩 낳았습니까? 한 명씩 낳았거든 그분이 어디 살았었습니까? 전주 하장 살았다. 하장 농촌 살았다. 삼척 하장류? 응. 농촌 살았다. 삼척 아이고. 그 지금 자식들이 다 살았습니까? 잘 살았지요. 아 중간에 도중에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까? 죽은 사람이 있다. 아버지 사람이 아들 여든 날거든. 네. 그지 제가 자살이 죽었다니까. 아, 그냥 병으로 죽은 건 아니구만요. 아, 빚이 많이 져서 자살이 죽었다. 아들 자살이 죽었다니까. 아들 빚이 많이 져서 빚을 못 간다. 그러니까 그 애를 옛날 그때 시절에 12명을 낳아서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옛날 그 뭐 아들 간식 잡지 못하니까 그냥 남 키워야지. 옛날 그 간식 잡는 거 돼. 배들 죽기 전에 그냥 키우니까 할 수 없다. 그러면 안 하나 안 하나, 하나, 하나 뭐. 옛날에 아, 뭐 아니나가 이거 적나니 이게 틀리거든. 왜냐면 약이 있어. 약이 없거든. 요새 아, 나 나면 약 먹으면 안 하는데 요새는 약이 없으니까 그냥 낳는 데를 막 키우구나. 아, 그 임신하면은 애 그거 지우는 약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 종약 있지. 아, 피임약? 어, 그것 때문에 요새 젊은 아들 삼촌과 집에 안 가는 원인이 그거라고. 약 먹는 데면 집이 빨리 안 가지. 그 때문에 뭐죠? 고름 때문에 안 되지. 아, 뭐 요새는 장벽을 잘 먹으니까. 그래 때문에 지금 약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. 아, 맞다. 옛날에는 그 피임약이. 네, 그 힘이 있었는데.
그게 대동제라고 그게 안 돼요. 먹으면 나가도 안 된다고. 야, 기절할 뻔했습니다. 12명을 어떻게 난 분도 대단하시고. 옛날에 그 주워지 못하니까 뭐 다 키워야지. 야, 세상에 그럼 가족이 몇, 한 집에 그럼 12명하고 엄마 아버지 13, 14명. 그 시골 촌집에 14명이면 아주 집이 꽉 차지 않습니까? 그건 자살 좋았던 게 아버지가 비지망 져가지고 옛날 그 아버지 옛날 저양자 그냥 장사하다 비지망 졌다. 장사하다가요? 저양자하다가 삼척 하장에 그런 집이 있었구나. 우리 애가집이라니까. 어르신 애가집요? 우리 할머니 애가집이라고. 할머니라고. 할머니 애가집이요? 그럼요. 아, 그래서 어르신이 잘 아시는구먼요. 뭐, 지금 뭐, 잠금 막, 잠들, 우리 할머니가 잠들긴 지거든요. 그 할머니 애가 집이면 뭐, 가까운 친척이니까. 집안이 뭐, 아버지가 어쩌다 건드리면 그렇게. 예. 가까운 집안이니까. 아니, 그러니까 내가 삼척계는 뭔 상관없거든. 어느 집에서 산만 다 알고. 옛날에 그때 시절에 여기서 삼척 가장 한 번씩 갔다 오는 것도 큰 일이었겠고. 내가 지금, 난 삼수가 제일 하정당이거든. 우태산도 참 화장 있어요. 어쨌든 연예시 집을 못 갔지, 내가 생김이. 제자 보고, 제자 보고 산 거네. 그럼 명절 때 제사 보러 갈 때 화장까지 갔다 오셨어요? 예, 저분 직접 내가 댕겼어요. 아주 어려운 것들 댕겼다. 걸어서 갔다 오셨어요? 걸어서 이제 도발 걸어가지고 사진 걸어 댕겼어요. 여기서부터요? 예. 그럼 몇 시간 걸립니까? 하루 가면 그 자고 내 제자 보고 그 자고 들어 오게 했어. 그럼 아침에 떠나면 거기 가면 저녁 때 되겠구먼. 그럼 거기 가면 이제 사진 걸어가니까 한 12시 돼. 어이. 아주 잘 먹고. 그럼 뭐. 나는 그런 댕긴 사람이 내가, 내라니까, 아, 공유라니까. 그러니까 뭐, 눈인 조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대통령이 아직 이러지 않았냐. 그러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 한 번씩 갔다 오기도 엄청 힘들 텐데. 그래도 뭐, 뭐, 제대로 먹고 댕겼어. 오. 그 집이 우리 큰 집이거든요. 큰 집이요? 그 집은 나 우리 작은 집이거든요. 그래서 작은 제대로 꼭 댕겼어. 어, 큰 집 작은 집이니까. 예, 그 입장이잖아. 큰 집이니까 그러니까 제사 때는 또 가야 되는구만. 가고 또 그 근처에 우리 제사 오고. 아, 그게 우리 하빈 형제를 가는 분이야. 갔다 와. 아, 그 친척분 중에서 애를. 그래서 내가 전문가도 되겠다. 우리 형제 느끼니까 내가 전문가도 되고 우리 형님 동단은 아무 집에도 안 되고 내가 땡땡땡 저런 사람이다. 그러면 그 자식을 12명씩 낳은 그 집은 지금도 그 집안이 많겠구만요, 식구들이. 그 그날은 아버지 그러면 빚이 못 가니까 잘해줬고. 갑자기 거기 가서 깡터져 깡터져 죽었어. 하나도 죽고. 그래서 한 13명이 다른 게 하나도 군대 가서 죽고 뭐.